그래서 예빈이가 뭐 하기로 했냐? 2에 9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2에 9 복습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오케이, 5 복습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치즈 쓰는 법. CHEESE. 와우. 셀수 셀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세고 싶으면 치즈 한 조각, a slice of cheese. 치즈 두 조각이면 two slices of chee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세는 거죠. 한 장, 두장이 뜻이에요. 또는 뭐 조각으로 표현하는 뭐 덩어리 치즈 같은 경우에는 뭐 a piece of cheese 한 조각, two pieces of cheese 두 조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케이, 생쥐들이 치즈 먹는 걸 매우 좋아한다. My 그쵸, mice love 한다. 무엇을? To eat cheese 하는 것을. 다음, steak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 셀 수?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eating 그래서 쓰는 방법? 오케이, 그럼 eat은 뭔 뜻이에요? 먹다. 그럼 먹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그렇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는데? 뭘 붙일 수 있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바뀌는데 먹는 것이라는 이름씨가 되기도 하고 또는 먹는 중인이란 뜻의 어떤 씨가 되기도 해요.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중요해요, 나중에. 아다시에 ing 붙인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난 좋아합니다. I 무엇을? like 뭐로써? a 그렇죠. 여기에 eating은 먹는 것이야, 먹는 중인이야. 그렇죠. 내가 좋아한다 했으니까 먹는 중인을 좋아할 수 없죠.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마시다. drink. D-R-I-N-K. NK가 무슨 소리 낸다? Drink. 오케이. drink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그렇죠. 하다시와 이름 시로 쓰이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그렇지. Wow. I don't drink coke. 여기에 drink는 이름 시로 쓰였어. 하다시로 쓰였어. 그렇죠. 여기에 don't가 뭐가 합쳐진 거예요? do not이고 이 do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냐? drink가 뭐일 때 튀어나온 거야? 하다시일 때 튀어나온 거고. 오케이, 그다음 soft drink. 오케이. soft drink. 오케이, 그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은 청량음료 맛이 는 것이 만들 수 있대요. 누구를, 너를, 뭐 하도록, 치통을 가지도록. 읽어볼까요? drinking. 투테이크. 투테이크가 뭘까요? 투테이크. 치통이죠, 치통. 그렇습니까? 다음엔 milk 무슨 시고 셀수 없죠. 치즈는 우유로부터 나온다. 치즈 comes from milk. 오케이, 먹다 in 하다시죠. 우리 먹자 무엇을 어떻게 together가 뭔 뜻일까요? 함께죠, 함께. 오케이, let's가 우리 뭐뭐 하자예요.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 그럼 우리 가자는 뭘까? 우리 갑시다. Let's go. 우리 먹읍시다. Let's 우리 마십시다. eat.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salmon 쓰는 방법. 3시 26분이야.
자, 선생님, 세먼이 힘들어서 셀먼이라고 외웠었을 땐 셀먼. 셀먼. 그리고 읽으라 그러면 셀먼이 아니고 뭐? 세먼. 에리 소리가 안 나요. 셀먼이 아니고 세먼이야. 세먼.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는 피자고요. 오케이. 우리 피자 먹었어요. 뭐로써? 저 디너로써. 오케이. 프렛 쓰는 방법? 난리 났네요. 프렛. 프루이트가 아니고 프루시아 프렛. 프루이트가 아니고 프렛. 아이가 소리 안 나요. 프루트. 오케이. 사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오, favorite. 잘 읽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시험 잘 치시고요. 아, 네, 쳤군요. 네. 잠깐만 한번 볼까? 시험 치는 거. 오. 쌤도 시험 잘 쳤어요? 잠깐만. 잘 쳤고. 진여도 보자. 오. 오, 텔레비전 잘 썼네. 클로젯도 잘 썼고, 필러도 잘 썼고. 잘했네요.